네, 지금 남자 마스터 경기 예선 다 끝났고요. 지금 본선 경기 진행되기 전에 저희 그 경북 스쿼시협회 그 사무처장님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스쿼시협회를 맡고 있는 사무처장 이민호입니다. 네, 그 아무튼 사무처장 자리니까 아무쪽 이제 그 대회를 이제 주최를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수고가 많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주요 하는 이제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한번 이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경북에는 원래 이거 사무국장이 네. 대회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사무국장이 청석이라서 네. 제가 지금 뭐 엘리트하고 이제 동호회 쪽을 같이 맡고 있는데 네. 또 대회를 끝나면 이제 회장 선거를 하거든요. 이제 경북 스쿼시협맹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제가 뭐 사무국장을 회장이 선임이 되면 네. 이제 뭐 제가 사무국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회가 네. 그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제 활성화된 중에 한 곳인데요. 네. 그 혹시 그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전에 대회가 좀 활성화되기. 아, 저희 지금은 네. 경북 상임부회장님인데 정창욱 네. 상임부회장님이라고 있는데 스쿼시에 네. 대한 열정이 아주 강해서 네. 네. 나날이 저희 김천이랑 경북이랑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오늘 대회죠? 서울 대회는 뭐 별도로 출전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출전 안 했습니다. 아, 직접 네. 운영에 이제 좀 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혹시 그 내년에는 뭐 김천에서 열리는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대회가 저희 김천 같은 경우랑 경북이랑 해서 뭐 네. 한 달에 한 두 개, 세 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대회 주최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그 동호회 분들, 네 이제 동호회 분들 보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동호회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경북 1회 대회인데 여러모로 이렇게 각 전국에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풍성한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모시기로 하시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죠. 네.